제2청사 글로벌 본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한동의 본부를 포함해 3국 체제로 시작한 뒤 2개 국을 추가합니다. 김홍규 강릉시장이 지시한 민원해결공사에 검토 의견을 낸 직원이 보직을 뺏기고 전보돼 보복성 인사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3 강원 세계 산림엑스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입장권 연계 자율 할인에 참여할 업체가 모집됩니다. 식목일을 맞아 2019년 속초고성 산불 피해지에 탄소중립 100년의 숲을 조성하는 업무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도가 오는 7월 강릉에서 업무를 시작하는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 본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예상대로 미래산업국과 관광국이 도청에서 분리돼 글로벌 본부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기존 환동해 본부는 해양수산국으로 이름을 바꿔 모두 3국체제로 조직을 출범한 뒤 나중에 2개 국을 추가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강원도가 오는 7월부터 현재의 강원도립대 청운관에서 문을 여는 제2청사 이름을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 본부로 확정했습니다. 당초 강원특별자치도법의 개정을 염두에 두고 1급 관리관급인 환동해 부지사를 수장으로 하는 제2청사를 추진했지만 결국 현행법에 맞춰 2급 이사관급인 본부장을 수장으로 하는 본부로 출범합니다. 미래산업국, 관광국, 해양수산국의 3국체제로 미래산업국엔 에너지산업과 디지털산업과 자원산업과 관광국엔 관광정책과 관광개발과 올림픽시설과 설악산 삭도추진단, 해양수산국엔 해양수산총괄과 어업진흥과 양식산업과 해양항만과 그리고 총괄기획관이 신설돼 운영됩니다. 영동지역의 큰 관심사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 수소산업과 첨단소재산업 육성, 연어양식산업을 전담할 3개 과를 신설하는 게 핵심입니다. 또 산불방지센터, DMZ박물관, 수산자원연구원, 내수면자원센터, 한해성 수산자원센터의 5개 사업소와 종합민원실이 마련됩니다. 영동권 주민들이 도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청의 기능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영동 남부권 지역 불균형 해소와 원격지 주민의 행정수요에 조속히 대응한다는 도정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강원도는 모두 합쳐 316명 규모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현재 강원도 환동해 본부와 산하 사업소의 정원 165명을 빼면 150명 정도만 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앞으로 강원특별법에 조직 특례가 반영돼 기존 행정, 경제부지사에 더한 환동해 부지사직 신설이 실현되고 제2청사 공간이 신축되면 2개 국을 추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이 영동권 주민들의 기대를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겠지만은 향후 강원특별법의 조직특례 반영과 또 이청사의 사무공간 확보 시에 2개국 정도의 규모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강원도는 조직 개편안이 마련된 만큼 관련 조례의 입법 예고와 심의를 거친 뒤 오는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확정짓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릉 오죽헌 시립박물관 앞에 한 개인 카페로 향하는 보행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개장에서 주무관으로 보직이 해임됐습니다. 당사자는 해당 공사가 특혜성으로 비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보복성 인사 조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의 오죽헌 시립박물관 앞입니다. 주차장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로 길이 새로 났습니다. 조금만 돌아가면 입구가 있지만 상가로 향하는 관광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렇게 보행로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강릉시 예산 100만 원이 포함됐습니다. 특정 카페를 위해 길을 낸 것도 이상한데 오죽헌 시립박물관 청사 유지 관리비 명목으로 강릉시가 돈을 보탠 겁니다. 개인 사업장을 위해 길을 내주는 건 특혜 소지가 있다라고 담당 공무원이 의견을 내자 곧이어 보직 해임됐고 다른 부서로 전출되며 주무관으로 강등됐습니다. 의견을 냈을 뿐이에요. 내가 뭐 절차 반대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거 이거는 밑에 좀 더 상가도 있고 그러니까 특혜성이 약간 이래서 이거.
이 보행로는 김홍규 강릉시장이 직접 만들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성 공사, 보복성 인사라는 여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석 달 만에 하급 주무관으로 발령이 났다. 인사조치를 당한 당사자에게는 인생이 걸린 문제란 말입니다. 30년 넘게 성실히 일해온 이 공무원으로서의 삶이 달린 문제란 말이에요. 강릉시는 카페 주인 한 명의 민원 해소를 위해 공사를 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민중심 적극 행정이라는 부하 아래 이제 시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 분의 시민이라도 저희는 좀 불편함이 없이. 또 보직해임은 보복성 인사가 아니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보복성 인사라는 건 없습니다. 인사를 하다 보면은 조직 전체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인사가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보직 해임된 공무원은 시청 내부 게시판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고 앞으로 두 달 동안 남은 휴가를 보낸 뒤 명예퇴직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가 억울하니까 직원들이 내 억울함을 좀 알아봤으면 그 썬데기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후배 공무원들은 또 당할까 봐.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당한 절차가 아닐 수 있다는 의견조차 인사 보복으로 대응하는 건 아닌지 지역의 눈초리가 뜨겁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경찰이 불법 선물거래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업체 6곳의 운영진 등 110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국내외 선물지수와 무허가 주식거래 프로그램을 연계해 사실상 도박 공간을 만들었는데요. 투자자는 주로 인터넷 방송에서 모집했습니다. 이승영 기자입니다. 경기 고양의 한 오피스텔. 경찰이 문을 두드립니다. 문 안 열신 분 개방합니다. 빨리 지금 문 여세요. 굳게 닫힌 문이 열리지 않자 강제로 문을 개방합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발부된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합니다. 불법 선물거래소 운영 사무실입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5년 동안 국내외 선물지수를 무허가 주식거래 프로그램에 연계한 뒤 선물거래소를 가장한 불법 도박장을 운영했습니다. 업체 구조가 어떤 자본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회원들이 입금하는 도금을 다시 다른 회원들한테 환전을 해주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이제 회원들한테 지금 뭐 금융 전산망이 마비됐다, 서버가 멈췄다. 투자자는 인터넷 방송에서 모집했습니다. 회원 모집책들이 주로 사용한 인터넷 방송 플랫폼입니다. 이곳에서 투자 안전성이 높은 것처럼 속이고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이렇게 모인 투자자만 3만 명, 적발된 6개 업체의 입금 규모는 3,300억 원에 달합니다. 투자자 10명 가운데 9명은 돈을 잃었고 잃은 돈은 운영진과 모집책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5억 정도의 손실을 봤고요. 마지막에는 제가 얼마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거를 다시 벌어도 안 주더라고요. 그냥 잠수 타고 아예 접속 자체를 다 막아버리더라고요. 강원경찰청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불법 선물거래소 6곳의 운영진 46명과 회원 모집책 64명을 검거하고 범죄 수익금 262억 원을 몰수했습니다. 도박 공간 개설로 처벌되고 있어 이러한 업체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도박 행위자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업체에 무허가 주식거래 프로그램을 공급한 개발자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승연입니다. 횡성의 전기차 생산업체의 임금 체불로 이 모빌리티 구축 사업의 토대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좋은 소식도 들려옵니다. 현대자동차가 참여하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평가기관 설립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는 겁니다. 임금 체불 사태가 조속 해결되고 현대차 투자까지 성사되면 횡성 이모빌리티 사업이 지역의 새로운 주력 산업으로 도약할 전망입니다. 황구성 기자입니다. 강원형 상생 일자리 사업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횡성의 전기차 생산업체. 작년 말부터 직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경영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월급이 밀린다고 얘기해서 저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거든요. 그럴 정도로 충격이 너무 심했고 스트레스도 너무 심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하고 있는 관련 사건만 67건, 체불된 임금은 6억 원 정도입니다. 해당 업체는 최근 서울에서 열린 모터쇼에서 반응이 좋았다며 판로가 확보되고 지연된 투자금이 들어오면 일시적 자금난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횡성 전기차 산업의 주력인 생산업체가 휘청거리면서 횡성군과 강원도의 역점 사업인 이모빌리티 산업도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와 횡성군은 전기차 생산과는 별도로 이모빌리티 특구 구축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횡성읍 묵계리 옛 한약고터 86만 제곱미터 부지에 1,400억 원을 투입해 기업 지원센터를 비롯해 이모빌리티 집약 산업단지 조성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일례로 현대자동차가 참여하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평가 인증 기간 설립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개당 2천만 원에 거래되는 전기차 배터리는 70%를 사용하면 더 이상 쓸 수가 없는데 이런 중고 배터리를 싼 값에 들여와 새 배터리로 만들어 되파는 이른바 재제조센터 구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2, 3차 협력 업체들이 참여하고 원주의 자동차 부품 업체들까지 포함시켜 이모빌리티 특구를 횡성에서 원주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묵계를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R&D와 각종 실증, 안정평가, 테스트베드를 주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에 있는 기업들하고 적극 상생 노력을 해서. 횡성 전기차 생산 업체의 채불 임금은 채불 청산 지원 제도와 투자 유치를 통해 머지않아 해소될 것이라는 게 강원도와 횡성군 노동부의 판단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오늘은 식목일인데요. 일제가 우리 산림을 훼손하고 수탈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삼척과 경북 울진, 경북 봉화에는 조선시대부터 울창한 금강 소나무 숲이 조성돼 있었습니다. 일제가 군사용으로 쓰겠다며 이곳에 금강 소나무를 무참히 베어갔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용속골. 지금은 낙엽송과 작은 소나무만 골짜기 주변을 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아름드리 금강소나무가 빽빽하게 서 있던 원시림이었습니다. 이 나무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계곡을 따라 걷다 보면 얼음 키만큼 쌓아 올린 석축이 있고 강철 조각들도 발견됩니다. 4m 길이의 산림철도 철도 구조물입니다. 세월의 흔적을 증명하듯 전체가 붉게 녹슨 모습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궤도차를 이용해 아름드리 소나무를 모두 수탈해 간 겁니다. 경북 봉화군 구마계곡 일대에서도 원시림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일제가 조선 임업개발 주식회사를 세워 소나무를 빼돌렸기 때문입니다. 두 지역 모두 지름 1m가 넘는 금강 소나무가 군락을 이룬 원시림이었습니다. 조선 숙종 때는 황장본 산으로 지정하고 궁궐을 짓거나 임금의 관을 짤 때만 베어낼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됐습니다. 하지만 일제는 지난 1935년 이 지역의 구규림 보호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삼척 호산항까지 철도를 놓고 소나무를 본격적으로 빼돌렸습니다. 광산에가 뭐 광차하는 식으로 좀 작은 거는 뭐 다섯 개도 싣고 이렇게 일곱 개도 싣고 하는 걸 봤는데 되게 큰 놈 한 그 구루마에 나무 한 개 싣고 그냥 이리로 레일 위로 넣었어요. 전쟁에 쓸 선박과 소총 머리를 만들겠다며 매년 삼척 가곡천 일대에서만 8천 구루를 벌채해 갔습니다. 한반도 산림이 이렇게 훼손되면서 10헥타르가 넘는 대규모 원시림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일본, 대만, 러시아까지도 원시림이 다 존재하는데 앞으로는 이 숲을 원시림에 가깝게 보존 관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선 왕실이 귀이역이던 한반도의 원시림은 일제강점기 수탈 속에 되돌리기 힘든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제78회 식목일을 맞아 속초시와 한화호텔앤리조트, 한국임업진흥원이 탄소중립 100년의 숲 조성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2019년 속초 고성산불 피해 지역 15헥타르에 소나무 2만 2천여 그루를 함께 심어 지난해 추진한 27헥타르를 포함해 모두 42헥타르에 탄소중립 100년의 숲 조성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기관별로는 속초시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한화 호텔앤리조트는 탄소배출 거래권 확보와 ESG 경영 실천, 한국임업진흥원은 탄소배출권 컨설팅 지원을 담당합니다. 태백시가 시내버스 노선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시청 민방위 교육관과 장성동 도시재생센터에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배차 간격, 유사 노선 통폐합, 환승과 회차 문제 등을 논의하는 주민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개편은 1권역으로 황지동, 황현동, 삼수동, 상장동, 문곡, 소도동과 2권역인 장성동, 구문소동, 철암동으로 나눠 진행됩니다. 도내 일부 시군이 산불감시원을 채용할 때 무리한 체력시험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강원도의회 강정호 의원은 속초와 고성, 동해시 등 도내 시군 10곳에서 최근 안전 문제 때문에 산림청에서 금지한 체력시험을 산불감시원 채용 과정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의회는 강원도형 표준 채용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강원도 산림환경국 산불방지센터와 협의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제48회 정선아리랑제가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정선읍 정선공설운동장에서 열립니다. 올해 주제는 국민고향 정선, 가고 싶다 정선아로 7연제례, 아리랑 대합창, 주제공연, 아리랑 퍼레이드, 멍석아리랑, 전국 아리랑 경창대회 등 아리랑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정선 군립 아리랑 예술단과 정선 어린이 합창단이 아리랑 대합창으로 정선 아리랑제의 개막을 알리고 이번 아리랑제에는 군민의 염원인 국가정원 유치도 기원할 예정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